힘차게 빵. 도레미 파솔 솔. 아빠의 꼼꼼한 영어 수업이 예린이는 약간 웃긴 모양이네요. 체린이는 혼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회 수상자 발표. 과연 수상자 명단에 있을까요? 장려상의 이름이 떡하니 있네요. 그래, 잘한 거야. 일단 놓고. 체린이는 장려상이 영 마음에 안 차는 눈치입니다. 네, 상 탄 애들보다 상 안 탄 애들이 세 배는 많은데. 왜? 축하해. 상 받았다면서. 축하한다 그랬는데.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야, 전국에 얼마나 많은 애들 열심히 하겠니? 근데 넌 짧은 기간 동안 그 정도에서 근데 정말 잘할 것 같지. 장려상 받았으면은 먹자.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 아빠는 또 잘 됐다 생각해. 난 별로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잖아 이번에. 이 순간 아빠의 위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대한민국의 참. 요즘 풀 죽어 있는 예린이의 마음을 아는지 체린이는 동생과 같이 놀고 있는데요. 하필 이때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부러졌어? 부러졌어요? 너 어떡해? 언니가 거기 안 있었어도 안 부러졌어. 야, 내가 뭔 상관이야. 언니가 내 방송 안 들어왔어도 그런 일 없었어. 엄마, 쟤들 비닐 부러뜨렸어. 진짜? 설마, 진짜. 거짓말. 진짜. 봐봐. 저 갖다 줘야 돼. 내가 아까 부러뜨린다고 만지지 말랬더니 설마 내가 부러뜨리겠어? 그랬는데. 부러뜨렸다고. 야, 남의 걸 비웠는데 이거를. 언니가 내 방에만 안 들었어도 내가 분명히. 야, 이거를 부러뜨렸는데 어떡해. 뭘 잘했다고 지금. 내 방에 언니만 안 들어왔어도 이럴 야, 일 없었거든? 야, 너는 그럼 언니 방 안 들어가? 가서 재유와 이모한테 사과해. 분명히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문만 닫아봐 너는. 대회 날부터 예린이가 탐내던 비녀. 괜히 언니가 더 원망스러운 예린입니다. 네가 죄송합니다. 엄마 이거 어떡하죠? 잘못했어.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엄마 그렇게 혼냈어? 사과하러 온 미용실. 지금 예린이 속은 속이 아닙니다. 어떡하냐? 예린이 빨리 죄송합니다 해. 왜? 부러졌어? 뭐 할 수 없어. 혼냈어. 아, 뭐 혼내버리. 아, 내가 더 좋은 걸로 사다 줄게. 미안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끝까지 죄송한 거 아니야? 그래. 다음은 더 큰 소리로 해야지. 한 수 거두는 언니가 얄미워 결국 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야 마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의하라는 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알았지? 왜 안 했는데? 너 한 번만 웃어봐 이제 너도 이리 와. 동생 그렇게 그런데 자꾸 웃고 그러는 거 알았지? 아니 웃기잖아. 이때 예린이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내내 웃다가 갑자기 돌변한 체린이. 입시 스트레스뿐 아니라 사춘기까지 찾아와 감정 기복이 부쩍 심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엄마와도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풀어주는 건 엄마 몫이죠. 예쁘게 나왔을까? 몰라. 나 똑바로 해. 엄마하고 너무 싫어. 그러면 거기서 계속 싸워야 돼? 엄마 근데 왜 때리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싫어 안 돼? 사춘기 특징이 죄 없는 엄마한테 화내는 거라죠. 곧 후회하겠지만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 못하는 체린입니다. 한바탕 소용돌이가 지나고 어색하게 공부하고 있는 체린이와 예린이.